브레이크웨이의 컨티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고 알고리즘이고, 그리고 while웨이의 포도 있죠. 포라고 하는 루프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많이 썼었죠. 앱 인벤트하면서 많이 썼었던 건데 한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두 개의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넘버와 카운터죠. 둘 다 제로로서 초기화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에서 식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보시면은 number equal 0 먼저 number 값을 초기화하고, 현재는 그대로 0니까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런 다음에 조건식을 줍니다. number가 20보다 작은 동안에 number를 플러스 플러스 해가면서 여기 있는 루프를 반복해서 돌리란 말이죠. 따라서 20번을 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조건식으로 if 문장에서 number가 마찬가지로 이 number입니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지를 봅니다. 3이라고 한다면은 continue를 하게 되는 거죠. continue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바로 이 블록을 빠져나오는 것이 이 for 블록을 완전히 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코드를 수행하지 않고 다시 첫 위치로 간단 말입니다. 이게 처음에 개념상으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number가 0겠죠. 0을 2로 나누니까 0 나누기 2는 어쨌거나 0이죠. 따라서 3이 되고 continue가 됩니다. continue가 되면은 밑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count 플러스 플러스를 하지 않고 다시 위치로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서 number 플러스 플러스 이게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number가 이제 1이 되겠죠. 1이 되어서 여기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number를 1을 2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0인가요? 아니죠. 따라서 if 문장이 수행되지가 않습니다. 수행되지 않으니까 다음 문장인 count 플러스 플러스 문장이 수행되겠죠. 그러면은 count가 1로 넘어가게 되죠. 현재 카운트가 0이니까. 그죠? 0이니까 이게 1이 됩니다. 카운트. 여기다가 컨솔 로그를 할게요. 로그에서 카운트를 해놓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1이 출력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위로 올라갑니다. 끝까지 왔으니까. 블럭이 끝까지 왔으니까 또 초기로 와서 조건식을 맞춰봅니다. 넘버가 20보다 작으냐? 여전히 작죠? 따라서 넘버는 플러스 플러스 해서 이제 2가 될 겁니다. 2가 되어서 여기 들어옵니다. 그렇죠? 2가 되었는데 0와 나머지가 0인가요? 맞죠? 3이니까 continue가 됩니다. 그죠? continue가 되니까 여기 있는 것은 수행하지가 않고 다시 또 처음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올라와서 조건식 맞춰보고 넘버 플러스 플러스 해서 3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3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while에서는 어떻게 됐었나요? while에서는 break 문장이 아예 while 문장 자체를 통째로 없애버렸죠. 없애버리고 바로 그 다음 루프를 끝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갔지만 for에서 지금의 continue 문장은 continue라고 하는 명령어는 이걸 자체를 완전히 for 루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for 루프에서 이 continue 다음에 나열되어 있는 이 명령어들을 수행하지 않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컨솔 로그 화면을 보십시오. 보다시피 1, 2, 3, 4, 5, 6, 7, 8, 9, 10 다 돌면서 count of other values 홀수죠. 그렇죠? 0에서 20 사이에 홀수의 숫자는 10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확히 그러니까 이 문장 count 플러스 플러스가 수행되고 그리고 console log count가 증가하는 것은 10번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0에서부터 20 사이의 홀수의 숫자만큼. 이걸 이렇게도 하고 console log에다가 number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아, 이번에 어떤 숫자가 출력되는지 보겠습니다. 보다시피 1, 3, 5, 7, 9, 10, 11 쭉 내려가게 되죠. 무슨 말인가요? 이게 짝수인 경우에는 이 두 문장이 수행되지 않고 다시 위로 첫 위치로 루프의 첫 위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브레이크와 컨티뉴의 차이점이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코딩해 나갈 때 이 부분에 헷갈려 가지고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